자, 일반과학 돼 있죠? 그 일반과학이라는 이 소단원인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게 삼각함수는요 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 각 보면 아까 S방 보니까 막 스쳐봤는데 반지선이 뭐예요? 하고 있는데 반지선이 뭔지 알죠? 네. 출발점이 고정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OX라는 반직선이 있어. 이런 반직선을 회전을 시켰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요 부분을 우리는 각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야. 당연히 각은 이 부분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요거를 이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다 해서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알겠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게 뭐다? 플러스입니다. 일단 얘를 보고 우리는 각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만 잡읍시다. 시초선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시초선은 시작하는 선입니다. 선. 기본이 되는 선이에요. 그리고 얘를 보고 동경이라요. 동경은 움직인다는 거야. 일단 동 자체가. 경은 무슨 경인지. 일단 동 자체가 움직인 거라고. 그러니까 아 필요 없어. 안 써먹어. 그럼 얘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동경이라는 거는, 자 결론만 중요해. 동경이라는 거는 얘가 어떠한 각에 이제 회전을 해서 만들어졌을 때 결론만 보이는 거야. 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지. 나는 10도를 올렸다라고 가정했는데 내가 봤을 때 10도 차이야. 근데 규리가 얘기하기에는 실명 미안하다. 용성 요구 씨. 일단 얘를 10도를 올렸어요. 10도를 올리면 자 그 규리는 아니 미안하다. 일단 하여튼 얘는 뭐라고 한다. 10도가 아니고요 쌤. 얘는 한 바퀴 돌고 10도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나는 결과물만 봤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370도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동경이라는 거는 결과만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각, 요걸 동경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얘들이 실제 회전했다,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잖아. 맞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뒤에 배운 이제 일반각이라고 배워요. 자, 일반각은 뭐냐? 그래서 내가 동경으로 인해서 요만큼 움직인 각을 A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알파로 돼 있네? 알파라고 한다면, 얘가 실제로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죠? 근데 한 바퀴 돌면 각이 몇 도야? 360도. 두 바퀴 돌면 360 곱하기 2 하면 돼요. 세 바퀴 돌면 360 곱하기 3 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알파 각만 더하면 된다고. 결론! 얘는 360에다가 N. N은 뭐냐면 바퀴 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지? 0 넣으면 안 돌아가는 거고. 맞죠? 자,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일반각이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일반각은 뭐야 그러면? 과정을 생각하는 거야. 동경은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각만 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각은 다 뭐다? 동경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 학교에서 뭐 크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얘는 각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 맞지? 몇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 각이고 얘는 회전수야. 맞지? 맞니? 그래서 얘를 곱하기 할 때는요 곱하기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표시하는 게 맞아요. 360n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알겠지? 뭐 근데 이거 갖고 뭐 틀렸다고 많이 뭐 할 사람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지나가자 이 말이고요. 그러면 4분면의 각은 알고 있어요. 잘 봐. 자, 일반적인 시초선은요 어디냐면 여기 요겁니다. 요거 알겠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였던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지. 자, 이게 1사원면에 있는 이런 각이래. 그럼 얘가 이거죠. 어떤 각이 있어요. 이 각을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라고 하는데 뭐 적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요. 뭐 쌤들 중에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적고요. 자, 그건 뭐 자기 알아서. 일단 세타라고 나오는데 자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이 세타각이 당연히 어디와 어디 사이겠어요? 0보다는 커야 되죠? 9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맞지? 그 0하고 90도 사이 있어야 돼. 얘는 90과 180 사이 있어야 되죠? 왜? 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을 이거라고 언급하니까. 맞지?
자, 만약에 3, 4, 5에 있다는 말은 각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아야 돼. 맞니? 그럼 또 4, 3, 5면이라면 어떻게 돼? 이만큼 왔기 때문에 270보다는 뭐하고 크고 360보다는 작은 각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단, 내가 얘기한 이거는 동경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야죠. 자, 일반각 표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저 뒤쪽에 동경 놔두고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붙이면 돼. 맞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부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까지 에 사이에 있는 각이라면 1, 4, 5면에 있는 각이다. 맞죠? 자, 90과 180인데 앞에 360 곱하기 n이 붙었다. 맞지? 됐니? 그럼 일반각 표시는 금방 됩니다. 맞죠? 됐어요. 일반각 중요합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됐어요. 초반에는 한번 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되는데 쌤이 볼게요. 자, 어떻게 됐냐. 이거 암기 아닙니다. 암기 아니고 이해하세요. 첫 번째 봐봐. 두 동경이 일치한데 첫 번째라는 각은 이거고 동경은 두 번째 동경도 이거예요. 맞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쳐다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각은 똑같지만 몇 바퀴 돌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지금. 맞지? 실제로 알파가 더 많이 돌았는지 베타가 더 많이 돌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맞지? 그래서 일단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큰 거를 만약에 뭐 베타 또는 알파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는 알파로 가정했겠죠? 자, 알파각에서 베타 각도를 빼버리면 어차피 동경은 똑같이 나오잖아. 두 그래프의 동경은. 맞지? 그러니까 360 곱하기 n만 남겠다 이 말이야. 왜?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두 바퀴 돌렸고요. 다른 애는 세 바퀴 돌렸어. 어차피 이 각에서 이 각 빼버리면 한 바퀴 차이 나겠죠? 맞지? 그래서 360 곱하기 n. 그 다음에 일직선은 있긴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이거죠. 맞지? 그럼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동경만 봅시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360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알파에서 베타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180도가 남죠.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이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하나는 베타가 여기고 알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봐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 각도 베타가 되겠죠. 맞지? 그럼 잘 봐.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면 알파랑 베타 더하면 어떻게 돼? 다시 360이 되죠. 맞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다시 360도 한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360도 곱하기 n 꼴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왜? n이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n이 얼마인지 나는 다 알 수가 없잖아. 몇 바퀴인지 모른다고 지금. 맞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엄쳐봤자 이런 꼴로 나오겠죠. 이 말이야. Y축에 대한 대칭일 때는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이 각이 베타면 이게 Y축 대칭이면 이 각도 베타가 되겠죠? 80인거야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5번은요, 자 5번은 쌤이 한번 그냥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얘가 지금 Y는 X에요. Y는 X의 대칭인데 어떠한 그래프가 있냐면 첫 번째 그래프는 뭐 자, 각도는 이렇게 나왔어. 이게 알파래. 됐어요? 두 번째는 얘하고 y and x의 대칭은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얘가 뭐야? 베타래. 됐어요? 근데 얘는 y and x 대칭이니까 얘가 알파면 이 각도 알파죠. 결론적으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90이 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어요. 알겠니?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 나왔는데 문제 갖고 봐줄게 좀 이따. 일단 한번 봅시다. 일반각인데 지금 맞죠? 일반각이죠 이거? 표현 방법이 일반각의 표현 방법인데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쌤이 일반각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렸네.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돼 있잖아. 맞지? 이 알파는 0보다는 크고 360보다 작은 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라는 거는 이제 몇 바퀴 돌았는 거를 이제 동네 방향으로 몇 바퀴 돌렸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0도 갔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자, 360도를 뭐하자? 계속 더합니다. 계속 더합니다. 360도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각 자체가 뭐가 되도록 0도와 360 사이에 있는 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60 더하면 얼마 돼요? 요거 360 더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40 더입니까? 아직 음수지. 또 더해. 또 더하면 얼마 돼요? 220도 나옵니까? 맞죠?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야 돼? 360 곱하기 n 더하기 220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애는 마이너스 500을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마이너스 140을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220 해도 상관없거든. 동경만 봤을 때는.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경이란 말이야. 일반각으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그냥 뭐예요? 220이죠? 맞죠? 그럼 얘는 우리 알파 보고 하니까 쌤 요건 안 적을게요. 그럼 여기 360 더하면 얼마 돼요? 60. 여기 360 더하면? 260. 여기 360 빼면 이죠 얘는? 400은 360보다 큰 것 때문에 내려야 되죠? 빼면 얼마 돼요? 40. 얘는 360 빼면 340이다. 맞죠? 그러면 이게 알파각이다. 됐죠? 이 중에서 뭐 아래? 작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다음 몇 번 돼야 돼요? 4번 되겠죠. 내용할 만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자, 2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 각이라고 돼 있는데,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맞지? 자, 일단.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니까요. 내가 일반각을 표시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타는요, 자, 1사음면이면 플러스 0부터 플러스 90까지겠죠? 맞죠? 당연히 여기는 뭐드 가야 돼요? 360 곱하기 n입니다. 여기도 360 곱하기 n입니다. 맞지? 자, 문제 세 가지 한번 해보자. 1사음면에 있는 어떤 각을 3배 하면 3사음면에 있습니까? 그냥 생각해봐. 1사분면에 있는 어떠한 각을 세타라 했어. 얘를 3배한 3세타 각은 3사분면에 존재할까요? 3사분면에 존재하나 안 하나? 생각해보자. 1사분면 안에 있는 10도 있어 없어? 이거 3배하면 얼마 돼요? 이거 다시 1사분면이죠. 30도 3배하면 얼마 돼요? 얘는 4분면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또는 40도 같은 경우 3배하면 2사음면 존재하죠. 80도 같은 경우 3배하면 240도니까 3사음면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얘가 3으로, 나는 3으로 곱했지만 5번에 3으로 나누라고 돼 있잖아. 3으로 나눈 값도 뭐 딱히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야 돼. 그럼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3분의 세타라는 거는요, 3으로 다 나누면 되지. 이거 나눠놓고 정리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120 곱하기 n 더하기 30입니까? n은 120 곱하기 n 더하기 0이죠. 맞지?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일반각일 거고, 자, n은 회전수였어. 맞지? 맞지? 원래 있던 일반각의 회전수를 이용하면 n이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나와요? n이 만약에 0이라면 n이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0부터 3분의 세타는 30입니까? 얘 몇 사운면이죠? 제 1사운면에 있죠? 맞아요? 자, 만약에 애초에 원래 있던 일반각, 그러니까 세타의 각이 n이 1이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얘가 1이었다면 1집으로 얼마 돼요? 120, 3분의 세타, 얘는 150 됩니까? 그럼 얘는 제 몇 사운면이죠? 2사운면이라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2라면 이제 다 해봐야 돼요. 계속 어디까지? 반복이 나올 때까지. 알겠어요? 20으로 얼마 돼요? 240 되고요. 얘는 3분의 세타. 얘는 270이죠. 자, 얘는 y축선에 있는 놈이에요. 270도는. 그럼 얘는 3, 4음면이네. 맞죠? 180보다 크니까. 3, 4음. 그 다음 n이 만약에 3이라면요. n이 3이면 360 3분의 세타, 얘는 390입니까?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뭔데? 얘는 다시 얘기하면 0으로 바꿀 수 있죠. 360도가 0이잖아. 그럼 얘는 30이죠. 이것도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360 더하기 30이니까. 그럼 다시 몇 사우면 되고요? 1사우면 나오죠.
그러니까 아 얘는 아무리 N에 집어넣어봤자 4, 4하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3번 세타와 오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봐라 라고 됐어요. 자, 일단 봐봐. 세타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그냥 대충 합시다. 세타가 만약 이렇게 있대. 얘가 1사음이 안 있어도 돼요. 됐죠? 이게 세타인데 5세타라는 동경도 얘도 뭔데? 5세타래. 됐니?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5세타가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 곱하기 n 꼴로 나오겠죠. 왜? 빼버리면 중심 알파 각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5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나온다? 4세타가 되고 요놈 자체가 뭔다? 360 곱하기 n꼴로 나온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세타는 얼마 돼야 돼? 90 곱하기 n꼴이 되어버립니까? 맞니? 문제에서 언급하는 세타각은요 n에 0 집어넣으면 되는데 0은 안 돼요. 지금 0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90 됩니까? 2 집어넣으면 180, 3 집어넣으면 270, 4 집어넣으면 360인데 360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답은 몇 번? 아니 몇 개? 아니 몇 도? 90, 180, 200,